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것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시청하세요. 영상에 있는 팁들을 위주로 보세요. 실제 관람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일본 도쿄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테마파크가 오픈했습니다. 바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 도쿄 메이킹 오브 해리포터입니다. 일명 해리포터 스튜디오죠. 놀이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세트장과 더불어 소품, 의상 등이 전시되어 있고 여러 체험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관람 시간만 최소 5시간이 걸릴 정도였다니까요. 지금부터 해리포터 스튜디오 관람 팁과 후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신주쿠역에서 오에도선 지하철을 타고 30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토시마엔역이라는 곳에서 내리면 되는데요. A2 출구로 나가면 되는데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시마엔역을 나오면 왼쪽으로 꺾어져 계속 걸으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여행 사이트에서는 입장권과 지하철 1일권을 묶은 패키지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일정을 잘 짠다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표적인 판매 사이트 쿨로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10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나오고 이 다리를 걷으면 저 멀리 해리포터 스튜디오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서 안내 표지판을 따라 왼쪽으로 꺾어져 더 걷습니다. 그러면 도착!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나오죠. 입장하기 전에 정원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을 좀 둘러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참고로 티켓 구입 시 선택한 입장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일찍까지는 입장을 시켜주는데 그보다 일찍은 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찍 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잘 짜야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려면 이제 런던에 있는 근교까지 갔었어야 됐는데 도쿄에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6월달에. 6월달에 바로 오려고 했는데 티켓을 못 구했어. 그래서 매진이 너무 빨리 됐죠? 그래서 7월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생생하게 어떤 것들이 안에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알고 가면 좋은지 팁들을 정리해서 아주 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방문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가시죠. 어디가? 아, 나 이쪽이지? 가요! 입장할 때는 짐 검사가 있으니까 안내에 따라 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첫인상은 평범한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는데 위를 올려다보니 아니었어요. 영화 속에서 보던 거대한 드래곤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오디오 가이드 대여도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국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관람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어요.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본래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게 오리지널인데요. 이번에 아시아 쪽 최초로 도쿄에도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기준으로 두 곳 모두를 방문해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영국 쪽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입장권이 싸게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관람 시간이 무려 5시간이나 걸릴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고 앞뒤 일정을 짜야 합니다. 실내에서 시작해 실외로 나갔다가 다시 실내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영화에서 보던 대다수의 장소를 모두 보는 기분입니다. 메인 로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감싸고 있고 왼쪽에 거대한 크기의 상품샵, 정면에 진짜 스튜디오 입구, 그리고 오른쪽에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저랑 재구원이는 1시간 일찍 입장했던 터라 간단하게 뭘 먹기로 했죠. 푸드코트 내부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더 푸드홀이란 이름의 푸드코트는 그 분위기부터 웅장했는데요. 막 가슴 설레게 해놨더라고요. 피자, 파스타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개구리 카페, 바로 프로그 카페였습니다. 실제로 개구리 초콜릿 케이스처럼 생긴 좌석도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인기가 많아서 앉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다들 눈치 게임을 합니다. 이 카페에서는 기숙사별 컵케이크와 도넛, 몇 가지 테마가 있는 디저트류, 그리고 커피, 밀크쉐이크 등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해그리드의 생일 케이크와 신비한 동물 사전 속 니플러 케이크도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하려면 우리가 기숙사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각자 기숙사에 맞는 걸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 어떤 기숙사가 되길 바래요? 난 당연히 그리핀도. 저는 옛날부터 이제 레본클로가 나왔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레본클로가 아닐까 싶어요. 기숙사 테스트라고 검색하면 공식으로 있어요. 거기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슬리데린 나왔다고 막 울지 말고 내가 봤을 땐 슬리데린이야. 근데 슬리데린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아, 그럼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땐 슬리데린. 뭐 기분 나쁘지 왜? 자, 그래서 주문하기 전에 기숙사 테스트부터 해봤습니다. 그냥 주문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보는 게 재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레번클로입니다. 레번클로. 원래 그리핀도르가 하고 싶었는데 공식적으로 레번클로가 나왔어요. 아, 떨린다. 슬리데린은 안 돼. 슬리데린은 안 돼. 저도 레번클로예요. 원래는 두 개 기숙사 맛을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도넛과 컵케이크 모두 레번클로로 통일해서 시켰습니다. 대신 리플로 케이크도 맛보기로 했는데요. 손과 발 그리고 부리는 과일을 말린 거더라고요. 동전도 주던데 이 동전은 껍질을 까보면 초콜릿이었습니다. 근데 맛이 그저 그랬습니다. 제가 맛을 따질 정도로 잘 먹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도 맛이 그저 그랬어요. 도넛 하나에 6,000원 꼴인데 비싸기도 했고요. 그래도 스튜디오 투어 하려면 당을 충전해놔야 하니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려 입장. 제일 먼저 본 건 영화 시리즈 이미지였는데요. 한 자리에 모아서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지점에서는 이 QR코드를 찍으라고 하는데 이 QR코드를 통해 간단하게 자기만의 QR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 곳곳에서 찍게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프리쇼를 앞두고 대기하는 장소에서는 영화 시리즈의 다양한 포스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포스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어 포스터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프리쇼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촬영이 되질 않아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연출이 있어요.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여기서는 패스할게요.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기 전에 함께 문을 여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을 열 사람을 지목하더라고요. 되도록 앞에 서면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투어를 하게 된 곳은 대연회장. 영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봐도 참 벅차오릅니다. 금방이라도 호그와트 학생들이 들어와 앉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곳곳에 캐릭터들이 입었던 옷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수님들도 있었는데요. 매력적인 스네이프 교수부터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덤블도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대연회장을 나가면 벽 뒤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모두 세트장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테마파크가 아니라 스튜디오 투어니까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 영화에서 보던 움직이는 계단도 볼 수 있는데요. 계단도 신기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초상화들이 더 신기하고 특별했습니다. 한 켠에 마련되어 있는 카메라로 짧은 영상을 촬영하면 움직이는 초상화가 되거든요. 계단 주변 수많은 초상화 중 내 초상화를 찾으면 됩니다. 다음은 기숙사 내부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핀도르 기숙사는 소박한 느낌이 있었어요. 해리와 로니 지낸 침대가 있는 방도 구경했는데 생각보다 좁아서 답답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슬리데린 기숙사는 좀 더 럭셔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짧게 지나가니까 잘 몰랐는데 꼼꼼하게 세트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퀴디치 장면 촬영 체험이 생각보다 재밌었는데요. 이건 여기 일본에서만 본 체험이었습니다. 퀴디치 경기장의 관중이 되어 엑스트라처럼 연기를 하는 체험입니다. 설명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일본 해리포터 목소리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고 하네요. 완성된 영상은 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핀도르 쪽에서 응원하고 있는 저와 제구원이를 찾아보세요. 팁을 드리자면 빠르게 움직여서 앞자리를 사수하면 영상이 더 잘 나옵니다. 호그와트뿐만 아니라 다른 마법학교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의상도 볼 수 있었고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소품들이 끊임없이 전시되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해리포터 팬은 물론 조금만 아는 사람들조차도 감동받을 만한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 있어서 가봤더니 극중 나오는 팬시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기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내부가 정말 넓고 많이 걷게 됩니다. 편한 복장과 편한 신발을 신고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호그와트 교복이 있다면 입고 다니면 좀 더 몰입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쓰고 다니는 가면을 직접 디자인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서서 원하는 모양과 디자인을 선택하면 그 디자인이 각 가면에 반영되는데요. 내가 디자인한 것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해리포터 시리즈뿐만 아니라 신비한 동물사전까지 그 의상들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새삼 정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작품을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해리포터 1편에 등장하는 소망의 거울도 있습니다. 이 거울의 비밀은 해리포터 팬이라면 다 아시죠? 거울에 영어가 아닌 특이한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사실 거꾸로 읽으면 영어가 되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극중 등장하는 교수들도 재현되어 있는데 우와, 엄브리지를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보다 싫어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바로 볼드모트도 등장했습니다. 볼드모트는 빌런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매력적인 캐릭터란 생각이 듭니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니까 볼드모트 의상이 제일 간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극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크룩스도 한자리에 모아져 있었는데요. 호크룩스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에서는 간단하게 지나갔으니까요.
다음은 금지된 숲이 등장했는데요. 여긴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서 아이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유명한 자동차도 보이고 숲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들도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디멘터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구간에서는 나만의 패트로누스를 만들어서 디멘터를 무찔러보는 체험도 할 수 있더라고요. 당연히 거대한 거미 아라고그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라고그는 깊숙이 숨어 있으니까 잘 찾아봐야 합니다. 동선상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실내 구역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해그리드의 집이었습니다. 내부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 해그리드 집치고는 굉장히 좁아 보이죠? 그리고 해그리드의 귀여운 취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실외 구역에는 백락 카페라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도 깨알 같은 볼거리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앞서 입장 전에 봤던 카페처럼 기숙사 테마별로 메뉴를 정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미인 아라고그 테마의 디저트나 부엉이 헤드위그 테마의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 테스트에서는 레번클로가 나왔지만 마음만큼은 그리핀도르라 이번에는 그리핀도르 메뉴를 시켜봤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관람했는데 벌써 당이 떨어져서 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넛이나 케이크보다는 스테이크가 먹을만했습니다. 이 레스토랑 있는 곳까지 오게 되면 동선상으로는 한 3분의 1 지점에 온 건데 아는 분이 5시간 걸렸다고 하시던데 너무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넓습니다. 실외 구역에는 영화에 등장했던 거대한 마법사 체스판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기도 했고 해리 일행이 수시로 거닐던 다리도 건너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신기했던 건 해리가 어린 시절을 보낸 프라이빗가 집이었는데요. 실제 집 크기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영국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도 보질 못했던 거라 신기했습니다. 물론 해리가 머물던 이 공간은 영국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도 있긴 했지만 실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해리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냥 전시만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 크기의 집을 지어놓고 그 내부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놓으니까 세트장 느낌보다는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명장면도 이렇게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면 볼 수 있는 나이트버스도 있던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차장과 대학까지 가능한데 여긴 차만 전시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9화 4분의 3 승강장이 나왔는데요. 호그와트 열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물 크기로요. 움직이진 않지만 규모감 때문인지 설렜습니다. 여기서는 머리띠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통 다 호그와트 교복을 입고 있었지 머리띠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도비 머리띠도 있어서 이건 한번 해봤습니다. 호그와트 열차는 내부에 들어가 볼 수도 있었는데요. 각 차량마다 캐릭터들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열차 마지막 칸에서는 열차에 들어오려는 디멘터도 종종 나타나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이 아주 대박이었는데요. 바로 마법부 내부가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영국 버전의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도 볼 수 없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공간이라 더 설렜습니다. 여기서는 공간 이동 마법을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었는데요. 어색하지만 저도 한번 연기를 해봤습니다. 연기하는 동물에 대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재미있게도 고양이 노리스 부인과 해그리드의 애완견 팩 모두 연기하는 동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 외에도 늑대 인간을 연기하는 방법에 대한 전시라든가 극중 등장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공간도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연기력을 필요로 하는 체험 공간입니다. 프로마키 앞에서 연기를 하면 합성을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공간인데요. 대기 시간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해리포터 스튜디오 자체를 오전에 방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진도 찍게 됩니다. 참 잘 나왔죠? 앞서 체험한 것들은 대부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이 빗자루 타는 체험은 유료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다운로드 받는 패키지가 5,000엔인데 결코 싼 금액은 아니죠. 만일 살 게 아니라면 굳이 줄을 서서 체험할 필요 없이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연기는 제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직원분들이 무슨 연기를 하라고 지도해줍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바디랭귀지로 알려주시니까 같이 웃으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연기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빗자루를 신나게 타고 내리니까 다이건 엘리가 나오더라고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이 다이건 엘리가 실제 거리로 꾸며져 있고 그린고트 은행을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랜도에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도 황홀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거대한 크기의 호그와트 모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은 호그와트 모형을 한 바퀴 돌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호그와트 곳곳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영화에서는 호그와트를 이렇게 다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진 않으니까 새롭게 보이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출구 쪽에는 상품샵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 상품샵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보통 굿즈 보는 데는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1시간 가까이 본 것 같거든요. 이 지팡이가 놓인 곳에서는 지팡이를 잡으면 누구의 지팡이인지 나옵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캐릭터와 관련된 장면들이 이어지니까 이걸 체험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독 하얀 모자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무력 없는 제가 이건 좀 탐나더라고요. 하지만 결제 기다리는 대기줄을 보고 안 샀습니다.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는 유독 이름을 새겨주는 서비스가 많았습니다. 지팡이에도 이름을 새길 수 있고 이렇게 옷에도 자기 이름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 망토에도 자기 이름을 새길 수 있더라고요. 물론 유료입니다. 그 정도 덕후는 아니기에 망토를 입어보는 정도로만 기분을 내봤습니다. 굿즈만 구경할 게 아니라 상품샵 자체가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공간은 정말 우와 왜 이렇게까지 했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엄브리지 찻잔 세트는 처음 보는 거였는데 우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상품화되어 나와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루나 러브굿에 대한 굿즈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거라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유독 루나 인기가 많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상품샵 결제 대기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이 대기시간 고려하셔서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5시간 걸렸어요. 와 진짜 넓고 진짜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오리지널과 비교하면 훨씬 커요. 신경을 진짜 많이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테마파크보다 더 테마파크 같은 느낌? 저는 디즈니파크 되게 좋아하는데 디즈니보다 더 몰입감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예약하기 어려운 건 알아요. 당장에 막 계획을 짜가지고 오시기에는 조금 예약하기 어렵다. 두 달 이상 이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예약을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거 먼저 예약하고 여행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치 있다. 진짜 돈이 아깝지 않아요. 진짜. 다음은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는데요. 여름을 맞아 선보인 새로운 것들을 체험해봤습니다. 물을 쏘는 퍼레이드부터 물을 뿌리는 어트랙션 그리고 물을 뿌리는 테마구역도 체험했죠. 물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Play dead, will you regret everything that you did, that you sai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you're doing. And my heart's black and blue from the bruising. I feel like when I'm with you, I'm losing.